가르쿠아오마바할라. 거의 차서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끼시면 돼요. 이름이 더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녕하세요. 라운드 사운드 원테이크 라이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히비스 밴드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되게 화려한 의상과 예, 좀 춤이 돋보였던 오늘 무대였는데요. 히비스 밴드라는 밴드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2017년도에 처음 생겼고요. 히비스 밴드 이름은 그 하와이, 우리나라 꽃 국화가 무궁화듯이 하와이도 히비스 밴드. 아니, 히비스커스라는 꽃이기예요. 그래서 히비스커스와 우리나라 무궁화. 무궁화 계열의 히비스 해가지고 히비스 밴드라는 팀이 결성이 됐고요. 저희가 뭐 매일 만나서 이렇게 합을 맞추는 건 아니고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이렇게 행사가 있거나 그럴 경우 만나서 예, 하게 된 밴드입니다. 그리고 하와이.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하와이 멜레. 멜레는 노래고요. 훌라. 여기 뒤에 계시는 훌라. 합혀서 같이 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지금 다섯 분 이렇게 계시는데 각자 멤버 소개 선생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연희라고 합니다. 우쿨렐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신희라고 하고요. 네, 보컬과 기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정이고요. 보컬과 우쿨렐레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퍼커션의 테리우스 강보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훌라댄서 이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라운드 사운드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원테이크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원테이크 라이브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경험이 어떠셨는지 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히비스 TV라고 하고 있는데 처음 지금 한 15개 정도 영상을 저희가 올렸고 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올라가긴 할 건데 처음에 찍을 때 지금 저희가 찍은 것처럼 한 방에 예, 한 번에 다 찍어서 저도 이런 거를 해본 게 처음이고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처음이어가지고 촬영하시는 분도 힘들고 연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카메라가 오늘은 그래도 덜 들어왔는데 저희는 정말 얼굴 바짝 들어가거든요 카메라가 그래서 연주하다가 정말 많이 틀리기도 하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계속 예, 좋아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예술인분들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각자 이렇게 음악 하시면서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음악 활동하고 계신지 예,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행사도 적고 또 이제 특히나 예술하신 분들은 또 교육적으로 또 이렇게 묻고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주니까 굉장히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초반에는 되게 그게 좀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수익이 일단 줄었다는 거에 대한 거 그리고 행사를 못 나가 계속 나가다가 공연이 없으니까 이게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 남는 시간 동안 할 것들이 또 굉장히 사실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하와이 음악으로 뭐 음반이나 이런 것도 준비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또 이번에 그 기회가 돼서 또 하게 됐고 그래서 좀 좋은 나름은 또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히비스 밴드 모셨고요.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하나 둘 셋 알로하. 호놀룰루 니카우와 쿠칼라할레 카누쿠와 오마마할라 야후와 에네이마호호페 카우마얀남마무와 카말루울루와 올레레 쿠쿠이야흐마우 비올레 이케카우 떠나올 때쯤에 쿠칼라 할레비가 내렸어 호놀룰루 항구의 입구 마말라를 뒤로 하고 떠났지 내 앞에 펼쳐진 풍경은 렐레의 그늘 짚을 수 등대는 꺼지지 않아 폭풍우가 몰아치는 마이히니 하이나 마이카푸아나